안녕하세요. 보컬 트레이너 장현진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고음의 복압 훈련 편인데요. 복압 훈련이라고 이제 제가 적어놓긴 했지만 사실 복압보다는 가슴의 압이, 네, 이 흉부의 압이 진짜 중요한데 이 압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제대로 고음을 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압력 한번 제대로 배워보게 될 텐데요. 압력을 여러분이 이제 그 전에도 이제 하시다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답답하고 힘듭니다. 근데 제가 이 편에 와갖고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나에게 답답한 소리일수록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땐 좋은 소리가 납니다. 이것만 꼭 유의하고 가셔도 아주 좋은 팁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우, 나는 너무 답답해 라고 생각하는 그 소리가 사람들이 들을 땐 굉장히 좋은 소리일 수 있어요. 뭐, 이건 이제 영상 이제 계속 보시다 보면 나오겠죠?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컬 트레이너 장효진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고음의 복압 훈련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음의 복압 훈련인데요. 사실 복압이라고 하기에는 흉부의 압에 더 가깝습니다. 무조건 복압을 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흉부 쪽의 압이 더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흉부의 느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그리고 호흡도 흐, 흐 이런 호흡이 아니라 높은 가성에서의 호흡, 흐, 흐, 흐 이걸 선택하기 때문에 어차피 호흡이 처음에 깊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낮은 위치, 그렇다고 너무 목이 아니라 가슴의 위치에서 시작한 흐, 흐, 흐에서 시작한 흐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실 이 압력 훈련을 하면서 여러분이 무조건 처음에 연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동 훈련이고 팔세트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압력을 놓고 풀어줘야 되니까요. 흐, 몸에서 압은 잡아놨지만 이 복을 통해서 이 소리가 나올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 고음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많은 성대 텐션과 압을 쓰다 보니까 잘못하면 목이 조이게 됩니다. 헤 이렇게 조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놔주는 법 흐흐 이 연습을 많이 해서 잡았다가 놔주는 다시 말을 하면은 잡으려고 하는 찰나에 놔줄 수 있는 그런 감각이 필요한 거죠. 흐 이렇게 흐와 흐가 섞인 흐흐 이런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서 일단은 먼저 앞부터 흐흐흐흐흐 그 다음에 흐흐흐흐흐 튕겨주는 연습 그 다음에 섞어서 흐흐흐 그 다음에 섞어서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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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완전히 섞인 흐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렵죠? 지금 이 영상을 진짜 몇십 번 돌려보셔야 될 겁니다. 흐, 와, 흐, 흐, 와, 흐, 흐, 와,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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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연습들. 그래서 그런 반복을 하다 보면 이 경계, 이 성대가 붙여지는 이 경계가 결국에 모호해져야 되는 겁니다. 경계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자 표현해드리면 조금씩 열게요. 이런 식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건 몸은 계속 텐션하고 있다는 거죠. 했던 텐션이 풀린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나버린 게 아니라 몸은 이렇게 텐션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영상에서 아마 화질이 좋기 때문에 나올 텐데 제가 막 땀을 흘리고 있잖아요. 이 압력을 이 흉부에 압을 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듣기에도 되게 약한 소리를 내는 것 같고 그냥 높은 소리를 내는 것 같지만 이 흉부의 압이 복부의 압보다 훨씬 힘들어서 계속 잡아주다 보면 이렇게 땀이 많이 나는데요. 땀이 나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압력을 계속 주면서 연습을 하시면요. 땀이 비 오듯이 납니다. 그러니까 땀 나는 거 가지고 아 이거 뭔가 잘못된 건가? 힘이 내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건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땀이 나는 게 정상이니까 손수건 하나 들고 또는 휴지 하나 들고 닦으시면서 확실하게 압력부터 주는 연습 어디에 압? 흉부에 압을 주는 연습을 하시면서 확실히 연습을 하시면
우리가 이제 이 고음을 내면 있어서 아, 왜 흉부압이 필요했구나. 그리고 결국에 나중에 이 흉부압이 강해지면서 복부, 상복부압, 하복부압까지 생겨가면서 이 고음이 점점 강한 소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훈련을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는 장유진이었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